모두들 털하입니다. 심창민 주펄님한테 슬램덩크 극장판 보고 오신 썰 잘 들었습니다. 다들 뭐 듣고 오셨죠? 호민이 형의 양말 벗겨진 얘기, 마음 급한 얘기, 그 좁은 회전문에 세 명이 낑긴 얘기 다 들으셨,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재밌었어요. 다들 뭐 저한테 슬램덩크 후기 말해달라 그러는데, 슬램덩크 극장판이 지금 한 350만 명 봤나요? 한 400만 명 봤나요? 근데 제 느낌은 거의 1000만 명 본 것처럼 뭐 내 주변에 다 그 얘기만 하니까 SNS를 들어가도 지인들이 다 슬램덩크 얘기하고 누구 만나면 봤냐? 몇 번 봤냐? 자막으로 봤냐? 더빙으로 봤냐? 다 그걸 하기 때문에 슬램덩크 거의 제 느낌 체감으로는 거의 1000만 영화입니다. 거의 느낌이. 저는 정말 좋았어요. 너무 좋았고 원작자 머릿속에서 이런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옛날에 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마음에 안 들어 했겠네.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뭐 후기 굳이 제가 얘기할 거 있나요? 다들 이미 딴 데서 후기 많이 보셨을 텐데. 네, 저 개인적으로서 뭐 별점 뭐 한 4.5점. 거기다 추억 보정으로 저 개인적인 주관적 별점은 5점 만점에 한 10점. 너무 좋았죠. 반가웠고. 아, 그래 이런 움직임. 사실은 눈뽕이 좀 있었어요. 정말로 그냥 그 움직임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. 송태섭이 주인공인 부분이 참 좋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싫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는 뭐 작가 본인이 제일 스스로를 좀 이입해서 그리는 게 송태섭이라는 말이 있죠. 작가 본인이 학생 때 포지션이 농구 그 가드였고 그 다른 주인공들은 과거가 많이 나오죠. 강백호도 좀 나오고 정대만은 시계 나오고 최치수도 뭐 권준호하고 같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1, 2학년 때 얘기 많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송태섭이 사실은 만화 원작에서는 자기 개인 드라마 과거 드라마가 좀 안 나오지 않습니까? 다 설정이 돼 있었는데 못 그렸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극장판에 서사의 중심축을 송태섭으로 가져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슬램덩크 제 아내랑 두 번째 2회차 관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좋았습니다. 특히 그 만화 원작에서의 연출을 영상화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관건이었는데 거의 뭐 찰떡이었습니다. 영화 시작 직전에 전 배성재 아나운서님하고 호민이 형이랑 침착맨 말년이랑 넷이서 보러 갔는데 목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시작이 3시였는데 저는 좀 일찌감치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2시 반에 로비에서 SBS 로비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럼 뭐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목동 메가박스 많이 가보신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다 아시겠지 갔는데 호민이 형만 와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먼저 가 있었고 호민이 형이 저기서 걸어오길래 형 우리 늦는 거 아니에요? 그랬는데 한 명씩 카톡이 오는 거예요. 45분에 도착합니다. 50분에 도착합니다. 그랬는데 뭐였는데 또 로비에서 갑자기 만난 그 SBS 신입 아나운서님도 같이 사진 찍고 갑자기 배선지 아나운서님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0분이 다 돼가는데 다 SBS를 떠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어차피 10분은 광고할 테니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호민이 형이 마음이 급했나 봐. 그 좁은 되게 좁은 버전의 회전문 아시죠? 넓은 거 말고 좁은 거 한 번에 한 명씩 혹은 두 명 정도가 맥스인 거기 이렇게 끼어들어와가지고 세 명의 낀 얘기 그건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저는 괜찮았어요. 저는 괜찮았는데 호민이 형도 그렇게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는데 다들 그냥 놀리는 재미가 들린 것 같아. 아닌가? 진짜 급했나? 배선재 아나운서님 여기 맥편스쿨 초대요. 아 그렇지 않아도 배텐 멤버들 유튜브 채널에는 배선재 대장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시려고 하세요. 도와주러 놀러 오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호민이 형이나 침착맨 채널은 재미있는 채널이잖아요.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솔직히 배성재 대 아나운서님 국가대표 아나운서인데 국가대표 스포츠 캐스터인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어떤 걸 하지? 내가 너무 누추한데 모셔서 뭐 그분 오셨는데 딱히 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?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선뜻 오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지금 놀랐어. 나는 당연히 침착맨하고 같이 탔는데 이게 훅 들어오더라고 이렇게. 재밌었습니다. 그 극장에서 호민이 형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어떤 시민 A님께서 자기 원고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바람에 호민이 형이 급한 마음에 모진 소리는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봐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한편으로는 그 시민분 굉장한 것 같아요.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났는데 자기 원고를 보여줄 만큼 준비가 돼 있다. 여러분 옛말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. 그런 옛날 미신 많이 아시잖아요. 미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근데 실제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은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. 퓨 하고 끝나요. 순식간에 그냥 뿅
그 반짝 끝나요. 이게 후슈 이러고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보면서 어 봤다 인식했어 그리고 소원을 빌어야지 쭉쭉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못해요.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소원을 빈다는 건 무슨 말이냐, 늘 그 소원을 항상 빌고 살았다는 뜻이죠. 무슨 말이야, 준비된 자만이 소원을 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집 지나가다가 주펄님을 만났는데 바로 원고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분은 그 학생분이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좀 어렸는데 그분은 늘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되실 거다. 물론 그걸 봐주고 있는 호민이 형은 두피에서 땀이 나고 영화에 늦으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. 뭐 그랬을 수 있지. 나 몰라. 나 모르지만 그랬을 수 있지. 자연스럽지 않습니까? 하지만 그 보여주신 분은 뭐 알 게 뭐야. 본인이 중요하지. 준비돼 있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분의 미래에 축복하고요. 호민이 형은 좀 힘들었겠지만 축복합니다. 저 개인적으로. 저의 캐릭터와 이유를 듣고 싶네요. 저의 캐릭터 슬램덩크는 다 좋아해요. 다 좋아합니다. 최치수 저 별명이었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송태섭 정말 좋아했고 정대만 정말 좋아했고 강백호도 좋아했고 다 좋아합니다. 근데 만화 기준 마지막 순간에 대화를 넣지 않은 속공전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닥터 프로스트 마지막화가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? 슬램덩크의 산왕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도 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. 만화에 있어서 대사라는 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임과 동시에 장단점이 명확한 도구입니다. 만화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지만 가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사를 완전히 배제한 짧은 부분들을 연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원고 안에 몰입을 할 때 그 안에 완벽히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이입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몰입감 플로우라고 하죠. 몰입되는 상태. 그런 상태에서 대사라는 것은 전두엽의 언어 중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이입을 잠깐 밖으로 빼줍니다. 물론 잘 쓴 대사는 그 이입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어려워요. 보통은 대사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특히 순간순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어야 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상황에서는 경기 중계라거나 이런 대사들, 대화들, 이런 언어 같은 것들이 그 순간순간의 몰입들을 잠깐씩 밖으로 빼버리는 역효과가 나기도 쉬워요. 잘 쓰면 괜찮지만 보통은 그게 어렵습니다. 반면에 그런 대사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이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진행되는 순간들이 주관적인 시간으로 흐릅니다. 주관적인 시간이란 뭐예요? 0.01초를 더 쪼개서 보게 된다거나 그 만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눈에만 보이는 찰나의 순간들을 훨씬 더 주관적인 시간으로 느려서 내가 이입하게 된다거나 느끼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시간 감각을 자유롭게 조율하는 데에는 그렇게 대사를 하나도 안 쓰는 연출들이 이점이 있죠. 다만 어려울 뿐입니다. 어떤 상황인지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다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. 대사가 없다는 거는 셀프 하드 모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. 그래서 하이리스 리턴 같은 거죠. 그래서 누구나 야망이 좀 있습니다. 대사 한 줄 없는 한화, 대사 한 줄 없는 마지막화. 이건 누구나 조금씩 그런 어떤 욕망이 좀 있죠.